폴란드에 수출된 FA-50GF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폴란드의 한국 무기 반대파들 사이에서 꾸준히 미뤄지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미사일 없는 FA-50보다 미사일이 있는 미그-29가 낫다였는데요. 우리에겐 신뢰성 높은 소련제 전투기 미그-29가 있으니 공격 능력도 없는 FA-50의 도입을 중단하자는 주장이기도 했죠. 그런데 폴란드 정부와 공군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일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남은 미그-29 전부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할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고 1년 만인 2023년 3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미그-29 전투기 4대를 공여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추가 공여가 이루어져 20대 이상의 미그-29 전투기가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전달되었죠. 하지만 전량 공여하지는 않고 폴란드의 안보를 위해 일정 수량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물량마저 전부 우크라이나에 공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미그-29가 더 든든하다고 FA-50 추가 도입을 반대하던 이들이 얼쭘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런데 미그-29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 폴란드 정부가 갑자기 전량을 공여해버리겠다는 확고한 뜻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 얼마 전 폴란드에서 연달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네로라 하는 군사 매체의 기자들이 단체로 카이에 공장이 위치한 사천시를 방문한 것인데요. 현재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FA-50PL의 상황을 취재하고 따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였었죠. 이들은 카이 허가로 FA-50PL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 내부를 직접 견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눈으로 날쌔운 펜을 들고 공장에 들어갔다 나온 폴란드 기자들이 갑작스럽게 한국 방산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한국항 공우주산업 생산 라인에는 현재 다양한 단계의 공정을 거치고 있는 FA-50PL 전투기 6대가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체를 인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9월 초 기준으로 2대의 전투기가 폴란드용으로 제작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공개한 일정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FA-50PL 항공기 2대가 건조 중이며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제 A사 레이더와 FA-50PL의 통합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폴란드 측의 절차 지연이 원인입니다. 최종 사용자인 폴란드가 미국 정부의 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탑재하기 위해 개조된 FA-50PL이 이미 생산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가 그러했듯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우리에게 새로운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FA-50PL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폴란드의 주장에 카이는 거의 생산이 완료된 FA-50PL을 공개해버리며 폴란드 언론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요구한 미국제 A사 레이더 팬텀 스트라이크가 장착된 개조 기체도 공개하며 남은 건 폴란드가 미국의 통합 허가를 받아 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죠. 즉, 미국의 허가만 받아낸다면 폴란드 공군의 전력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FA-50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서도 손을 거들었는데요. 얼마 전 폴란드에서 FA-50 운용을 전담하고 있는 23전술항 공기지의 항공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일선에서 FA-50을 직접 만져보고 있는 이들은 FA-50은 결코 훈련용 비행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FA-50을 단순한 훈련기로 사용하는 것은 성능 낭비입니다. FA-50은 전투 임무를 위해 설계된 다목적 전투기로 공중 정찰 임무와 지상 화력 지원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FA-50의 정비를 위해 재배치된 엔지니어들은 과거 미그-29와 F-16을 직접 정비했었던 베테랑 항공정비사들입니다. 이들은 미그-29가 외관은 아름다운 전투기였지만 FA-50과 비교할 수 없는 구시대 전투기라고 평했습니다. 또한 FA-50은 F-16보다도 현대적인 전투기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FA-50의 엔진은 F-16보다 훨씬 정비가 수월하다며 F-16에서는 4일이나 걸리던 정비 작업이 FA-50에서는 이틀 만에 완료되었으며 더 단축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23전술 항공기지 엔지니어들은 FA-50이 가장 현대적이며 실용적인 기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기에 있어서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언제든지 작동이 가능하다는 신뢰성이며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새 전투기들 중 FA-50이 가장 나은 전투기라는 것입니다. 무기 도입에 있어 현장의 의견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듯 FA-50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다 대통령이 이번 방안에서 언제든지 납품할 준비가 완료된 FA-50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바로 미국이 요구하던 미그29의 전량 지원을 약속하며 대신 미국에게 FA-50의 레이더와 미사일 통합을 허가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여기에 폴란드에서 FA-50의 입지를 더욱 높이는 추가 소식이 전해졌으니 미국이 폴란드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바가지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FA-50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형 F-16 전투기를 현대화시키면 FA-50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미 국무부에서 폴란드가 보유한 48대의 F-16 전투기를 최신 개량형인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며 FA-50이 찬밥 신세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F-16V로 개량되게 된다면 AN APG-83A4 레이더가 장착되어 더 빠르고 정밀한 표적 탐지가 가능해지며 링크 16통신 시스템과 개선된 임무 컴퓨터가 탑재되어 전자전 및 전술 데이터 공유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항법 장치가 최신화되어 조종사의 상황 인식과 작전 효율성이 높아지며 향상된 전자전 시스템과 방어 장비로 생존성이 강화됩니다. 폴란드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고성능 전투기 48대를 새롭게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업그레이드 비용이 공개되며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F-16 48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약 73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당 업그레이드 비용이 약 1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인데요. F-16V의 신품 가격이 대당 약 6에서 7천만 달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두 배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훈련용 장비와 예비 부품, 유지 보수 및 기술 지원 등의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비용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FA-50 반대를 위해 F-16 업그레이드를 지지하던 이들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 수 없는 바가지였죠. 게다가 이번 업그레이드로 기체 운용 수명 한계가 12,00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군의 F-16은 이미 4,000시간 이상 운용해왔었던 기체이기에 남은 운용 수명의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돈이면 새로운 전투기를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비용을 감안하고 주문한다고 해도 곧바로 업그레이드된 전투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폴란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폴란드는 2015년경 독일과 자국의 레오파르트 2A4 전차 128대의 업그레이드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전차의 방어력과 전투력, 전자 장비 등을 현대화한 레오파르트 2PL의 첫 번째 물량을 2018년에 받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독일은 일정을 수차례 미루며 납품이 지연되어 왔고 결국 첫 번째 전차가 도착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이후 예정되었던 나머지 물량은 아예 올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폴란드가 독일 대신에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미국 역시 납품 지연으로 폴란드의 골머리를 썩게 만들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F-35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M1 에브람스 전차 모두가 납품 일정이 지연되며 폴란드군의 현대화 계획을 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모든 무기를 정확한 날짜에 공급해준 곳은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무리한 공급 요구에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도 상당히 무리하며 납품 일자를 앞당긴 면이 없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에서 보여준 놀라운 납품 실적은 한국 방산의 능력을 증명하며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은 국제 무대의 키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이제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지난 28일 폴란드의 대표적인 외교 및 국제정책연구기관인 폴란드 국립외교연구소에서 폴란드와 한국의 안보 분야 협력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PISM은 양국이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발휘하고 있는 힘을 주목하며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넓은 범위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도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제대로 인식하며 거래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협력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몇십 년 전 한국이 미국이 지닌 힘에 의존하며 매달렸었던 것처럼 이제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지닌 힘에 의존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유럽 및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신뢰성,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보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FA-50이 앞으로도 더욱 활약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드높여주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